헨젤과 그레텔. 아주 오랜 옛날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다정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헨젤, 그레텔, 너무 멀리 가서 놀면 안 된다. 네, 엄마. 같이 가, 오빠. 우와, 행운의 네잎 클로버야. 자, 선물. 고마워, 오빠. 우리 또 찾아볼까? 좋아. 헨젤과 그레텔은 네잎 클로버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그레텔 배고프구나. 맛있는 냄새. 저쪽이야.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어? 무슨 소리지? 저 뒤쪽이야. 달콤해. 맛있겠다. 어? 너희도 과자 냄새 맡고 왔구나. 어서 먹어봐. 사르르르 녹아. 어, 그럴까? 신난다. 어?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로구나. 안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볼래? 우와,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아, 물론이지. 어서 들어오렴, 어서. 저기 봐, 과자가 엄청 많아. 우와. 자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렴. 신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야, 맛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배불러.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어. 어? 어? 왜 안 열리지? 가긴 어딜 가! 이제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뭐라고요? 안 돼요! 집에 돌아가야 해요! 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오싹오싹 나는야 마녀. 오싹오싹 착한 줄 알았지!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아야, 아야, 이가 썩게 만들어버릴 거야! 더 먹어라! 더 먹어!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있단다. 빵, 젤리, 초콜릿! 또 뭐가 더 있더라? 이제 이것도 먹어봐. 싫어요. 저것도 먹어야 해. 배불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먹어야 해. 야! 오싹오싹 나는 야마녀. 오싹오싹 너희는 나올 수 없어. 튼튼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 짜증나, 너무 싫어. 절대 안 되지! 아이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떡해. 집을 가고 싶어. 너무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이 소리는... 어? 저기 좀 봐.
아 참! 여긴 과자로 만들어진 곳이지! 커다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자! 좋은 생각이야! 니니 뭐 똑똑한데? 다 같이 열심히 과자 과목을 갉아먹자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자, 어서 나가자! 어서 나와! 모두 꼼짝 마! 마녀 할머니야! 어딜 도망가려고! 어떡해! 조금만 더! 그레텔! 당겨!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아이코! 이런! 마녀 할머니가 따라오잖아! 아하! 나쁜 마녀가 쿠키로 변하게 만들어줘! 호이포이! 빙그뽕! 이게 뭐야! 왜 내가 쿠키가 된 거야! 어서 나를 돌려놔! 흥! 이젠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걸? 얘들아, 가자! 흥! 안 돼! 그냥 가면 어떡해! 구해줘서 고마워, 핑크퐁. 내 마음이야. 우와, 고마워. 그럼 나도 보답해야지.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저 빛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잘 가. 또 만나. 안녕. 어? 엄마. 아빠. 헨젤, 그레텔. 핑크퐁의 멋진 마법 덕분에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말야. 아까 그 과자들 진짜 맛있긴 했어.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씌웠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니니모 어디 숨었어? 찾았다! 니니모! 니니.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가! 아! 늦댔다.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이까지 불화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어?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어?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나무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흠, 튼튼한 내 벽돌 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 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 집은 끄떡 없지. 엥,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 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핑크퐁.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엇! 엇! 아따가워! 아따가워! 으악! 따가워!
가까이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퐁.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너희 뭐 할 거야? 난 형. 그럼 난 엄마. 니니모는 아기.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네, 들어오세요.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진짜 없을 땐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으렴. 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숨바꼭질 할까? 좋아. 아기 염소들과 핑크퐁, 니니모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어? 누구세요?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맞아. 아차차차.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이 발이 시커매! 뭐? 우리 엄마 발은 까맣지 않아! 녀석들 제법 똑똑한걸! 늑대는 돌아가서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진짜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오, 하얀 발이네. 목소리도 발도 우리 엄마야. 와, 엄마다.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안녕, 귀여운 아기 염소들. 도망가, 도망가, 무서운 늑대. 도망가, 도망가, 잡히면 안 돼.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다 먹을 테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이불 속에 있지. 잡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침대 밑에 있지.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옷장 속 닭잠이 찾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커튼 뒤 의자 밑 까꾸.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있나 마지막 염소. 장난감 통 속에도. 응?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어떡하죠?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자, 제법 무거운걸.
한 마리씩 차례대로 꿀꺽. 가볼까? 자. 얼마 후 시장에 갔던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요. 어? 왜 문이 열려 있지?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오, 아가! 어떻게 된 거니? 무시무시한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니니모도요!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이고, 무거워라. 저기 늑대예요! 거참, 가만히들 좀 있어! 어, 우리 아기들! 이 나쁜 늑대! 어, 잠깐만요! 응? 늑대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냥 다가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를, 그리고 핑크폰과 막내 염소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핑크퐁, 이 정도면 되겠지? 서둘러야 해요! 기저귀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됐다! 자루에 담긴 아기 염소들과 니니모를 이 돌멩이들로 바꿔줘! 호이포이 핑크퐁! 그래,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니모,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그런데 늑대는요? 저기 있단다. 으쨔! 자루가 왜 더 무거워진 거야? 힘이 빠져서 그런가? 으쨔! 으쨔! 이제 좀 얌전해졌군. 으이,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고! 우와! 아이, 코코! 안 돼! 안 돼! 으아! 어머, 늑대 살려! 나쁜 늑대는 깊은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엄마 할게! 응? 좋아!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그리고 엄마 발은 하얗거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안 돼! 니니, 니니! 왜? 뭐야! 지금 소꿉놀이 중이잖아! 아차차! 그렇지! 빨간 모자! 어느 마을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모두가 소녀를 예뻐했는데 특히 할머니는 소녀를 더욱더 사랑했죠. 할머니는 깜찍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주었고 소녀는 할머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구나. 이 빵과 포도주스를 할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알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렴. 네. 숲속을 걸어요. 니니, 니니. 이리 와, 니니모. 안녕? 안녕? 우와! 빨간 모자가 참 예쁘다! 네 별 목걸이도 정말 멋진데? 그래?
난 핑크퐁이야. 그리고 내 친구 니니몬. 귀여워. 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불러. 아, 빨간 모자?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아, 참! 난 빨리 심부름 가야 하는데. 심부름? 재밌겠다! 너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때였어요. 나무 뒤에서 배고픈 늑대가 모두 엿듣고 있었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 됐군. 빨간 모자에 핑크퐁에 저 고양이에다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을 때 한 입에 꿀꺽 해야지. 안녕 빨간 모자 핑크퐁 미니모. 어? 미니모거든요? 어 그래 미니모.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니? 우린 할머니 집에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집이 어딘데? 아, 할머니 집은 오솔길 끝에 있는 빨간 지붕 집이에요. 커다란 밤나무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호, 빨간 지붕 밤나무 집. 빨간 모자, 얼른 심부름 가자. 응. 향기로워라. 할머니께 꽃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어, 할머니가 꽃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래? 내가 예쁜 꽃이 아주 많이 핀 곳을 아는데 알려줄까? 네, 좋아요. 그럼 꽃만 따서 어서 가자. 응, 알았어.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도를 깜빡 잊고 늑대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것 봐! 꽃다발을 만들었어! 우와! 예쁘다! 난 왕관 만들었지! 짠! 우와! 정말 멋지다! 그래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무도 없는 건가? 할머니는 놓쳤나 봐. 그래도 배고파. 할머니로 변장해서 빨간 모자를 잡아먹어야지. 목소리 잘 들으려고.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얼굴 잘 보려고.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손 잘 잡으려고.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널 더 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빨간 모자? 무서워.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크앙! 꼼짝 마라! 할머니! 이 할미가 혼내주마. 나쁜 늑대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히 우리 빨간 모자를. 날 혼내준다고?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늑대를 밧줄로 꽁꽁 묶어줘. 포이포이 핑크퐁. 응? 이게 뭐야? 뭐긴, 매운 피자로 맛 좀 봐라. 헤잇.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느냐? 거기 서라, 나쁜 늑대. 따가워. 야오, 늑대 살려. 아주 쌤통이구나. 늑대를 물리쳤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따뜻한 스프를 먹고 쉬었더니 한결 나아져서 잠시 산책 갔다 온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할머니, 아까 정말 멋졌어요. 그치, 핑크퐁? 응, 최고예요. 우리 친구 핑크퐁이 도와준 덕분이지. 자, 어서들 먹거라. 아 참, 꽃다발도 가져왔어요. 이것도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모두 정말 고맙구나. 빨간 모자와 핑크퐁, 미니모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잭과 콩나무. 깊은 산골에 잭과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잭, 이 소를 시장에서 팔아오겠니? 네, 다녀올게요. 잭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수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소를 끌고 어디 가니? 시장에 팔러 가요. 그럼 혹시 이 마법콩과 바꾸지 않으련? 마법콩이요? 그래, 한번 심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게다. 놀라운 일이요? 좋아요, 바꿀게요. 뭐? 이 콩과 소를 바꿨다고? 그냥 콩이 아니라 마법콩이래요. 아, 그런 거짓말에 속다니. 그런가? 맞아, 마법콩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콩나무 줄기가 하늘까지 쭉 뻗어있지 뭐예요? 정말 마법콩이었어! 과연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좋아, 올라가보자! 잭은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오르자 아주 크고 멋진 성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 성엔 누가 사는 거지? 엄청 커! 거인이 사는 성인가 봐! 반짝반짝 하프야, 나를 위해 연주해라! 엄탈과 반짝반짝 황금알을 넣어라! 좋아, 좋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아주 마음에 들어! 와, 대단하다! 내 별! 어? 내 별이라고? 저 별은 원래 내 건데!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저 거인이 빼앗아갔어! 저런... 내 별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줄래? 응, 알았어! 거인은 음식을 실컷 먹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핑크퐁과 잭은 별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별을 어디에 감춘 거지?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할 텐데.
소리는... 하프 소리야! 어디서 나는 거지? 저쪽이야! 여기서 어서 나가자. 응. 나도 데려가줘. 무서운 거인이 정말 싫어.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거인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조심조심. 니니? 어? 니니 어디가? 반짝이는 황금알을 발견했구나. 거인이 깨기 전에 어서 가야 해. 응. 꽉꽉꽉꽉. 어? 왜 따라오는 거지?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꽉꽉꽉꽉꽉. 좋아, 우리랑 같이 가자. 꽉뀨! 꽉뀨! 안 돼! 어떡해, 거인이 일어났나 봐. 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넌 도둑이다! 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있는 거야?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거기서! 잡아라! 어딜 간 거야? 도망쳐! 어디로 가지? 도망쳐! 빨리 와! 도망쳐! 저기야! 잡아라! 저기 있다! 잡아라! 여기서 잡아라! 찾았다! 도망쳐! 어디로 가지? 도망쳐! 빨리 와! 도망쳐! 저기야! 어서 나가자! 어서 내려가자! 응! 모두 조심해! 거기 서라! 서둘러! 자,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이 내려오려고 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거인이 내려오지 못하게 콩나무의 줄기를 끊어줘! 포이포이 빙그뽕! 안 돼! 내 앞판, 내 하프, 내 별! 잭과 엄마는 암탉이 낳은 황금알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모두 맛있게 먹으렴. 네! 오,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꼭뀨! 어머나, 황금알을 또 낳았네? 핑크퐁, 정말 고마워. 뭐해, 잭도 우릴 도와줬잖아.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 알라딘. 저를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난 너의 먼 친척 삼촌이란다. 안녕하세요. 그래, 저기 사막 건너 보물이 잔뜩 있는 곳을 내가 아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니? 너에게도 좀 나눠주마. 보물이요? 좋아요. 그래. 알라딘과 남자는 사막을 지나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핑크퐁과 니니모를 만나게 됐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괜찮니?
자, 이 물 좀 마셔봐. 고마워. 알라딘, 어서 가자꾸나.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같이 가도 될까? 삼촌. 마음대로 하거라. 같이 가자. 응. 알라딘, 동굴 속에 있는 황금색 램프를 가져다 주겠니? 함께 들어가고 싶지만 동굴 입구가 작아서 너 혼자 들어가야 할 것 같구나. 황금색 램프요? 알겠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잠깐! 그런데 동굴 속엔 위험한 함정이 많으니 다른 건 절대 만져서는 안 돼. 꼭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야 해. 그럼 이 금어를 모두 너에게 주마. 네, 그럴게요. 반드시 황금색 램프만 가져와! 우와! 황금색 램프를 찾아야 해. 나도 찾아볼게. 안 돼, 니니모! 어? 어떡해! 입구가 막혀버렸어! 삼촌! 삼촌! 도와주세요! 에휴, 어리석은 녀석. 램프 외에는 만지지 말라고 했건만! 사실 이 남자는 삼촌이 아니라 알라딘이 황금색 램프를 찾아오면 빼앗으려던 나쁜 마법사였어요. 동굴 속에 갇혀버렸어. 이대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 구멍을 찾아보자. 어? 황금색 램프잖아. 역시 니니모는 반짝이는 걸 찾는데 선수야. 내가 꺼내볼게. 잡았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누구세요?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랍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주인님? 응, 알라딘이 갖고 있잖아. 아, 좋아, 우릴 집으로 데려다줘. 네, 주인님.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 사랑에 빠진 알라딘과 공주는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법사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요술 램프는 원래 내 거였는데 알라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올 테다! 세상 모든 보석과 금화 궁전 모두 다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반짝이는 요술 램프도.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어디 숨겨놓았지? 어디 어디 숨겼나 요술 램프, 내가 뺏어올 거야. 가질 거야 요술 램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뺏을 거야 요술 램프.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 아! 마법사는 알라딘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램프 장수로 변장해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고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뽀드득 뽀드득 닦아드려요. 알라딘의 램프도 낡았던데 닦아주면 좋아하겠지? 어서 낡은 램프 가지고 오세요. 깨끗이 닦아드려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해드리죠.
이 램프도 반짝반짝하게 닦을 수 있나요? 아이고, 물론 있지요. 제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요. 이를 어떡하죠? 나쁜 마법사가 요술 램프를 가짜 램프와 바꿔버렸어요.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고 말고. 이 궁전을 당장 옮겨버려라. 네, 주인님. 뒤늦게 돌아온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성이 사라진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성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나쁜 마법사밖에 없어. 어서 찾으러 가야겠어. 알라딘과 핑크퐁, 니니모는 사막 한가운데서 성을 발견했어요. 니니모! 이 소리는! 공주의 울음소리야! 공주! 알라딘! 이제 걱정 마요. 내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나쁜 마법사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서 요술 램프를 찾아보자! 응! 저기 요술 램프야! 알라딘? 내 요술 램프!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쁜 마법사가 깊이 깊이 잠들게 해줘. 포이포이 핑크퐁! 알라딘은 요술 램프를 되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나쁜 마법사가 요술 램프를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